대표님이 미국 대표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어. 아, 예. 다 일러지. 마크도 좀 많이 마크도 많이 올라요. 아, 가만 들어보세요. 예, 예. 이미 땅덩어리 크잖아요. 예. 예. 각 지역별로 대표 한 명씩 있어도 예. 모자랄 판에. 예. 아, 저는 서부 남자예요. 어. LA 캘리포니아. 예. 그거 하는 짓들이 약간 서부스러워요. 예. 어. 행동이란 말. 어. 그래서 타일러랑 조금 다르고요. 타일러는 그쪽, 동쪽이니까. 또 마크씨 그분 제가 아직 만나뵙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예. 오늘 지역일까요, 저분이? 어, 그분도 어. 뉴욕 쪽. 아, 뉴욕. 그럼 다행이네요. 네, 저, 동부, 동부 지금. 동부. 네. 아, 저는 서부예요. 서부 대표. 미국에서 네. 콤페티션 심해요, 뭡니까? 우리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이렇게 나눠요. 네. 네. 충분히 그 나눠 먹을 만한 땅이니까. 그리고 뭐 정서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각자 그냥 스타일답게 네. 하는 겁니다. 예. 아. 아니, 근데 크리스 씨 제가 별명 들었습니다. 별명 알고 계세요? 제 별명 뭐... 뭐 몰라요? 어 캘리포니아 꼰대. 어 캘리포니아 꼰대. 아 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캘콘. 캘콘. 네 캘콘. 이거 캘콘인데 약자예요. 캘리포니아 꼰대 줄여서 캘콘이. 네. 근데 왜 캘콘이요? 아 유교상 이 사상이 조금 많이 짙어져가지고. 아 유교 사상. 아 유교 사상. 컴퓨시니즘 좀 강해졌어요. 그 전에 약간 보수적인 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 되게 개방적이다. 다 프리스타일. LA는 좀 약간 좀 그렇죠. 자유분방하고 은근히 보수파들이 많아요. 나 같은 캘콘들이 은근히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또 딸들 좀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나쁜 놈이 들어올까 봐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인데요? 지금 10살, 8살인데요. 너무 일찍이야.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문제를 일찍부터 잡아야 돼요. 일찍부터 안 잡으면. 아, 일찍 잡아야 돼요. 10살부터 잡아야 돼요. 3살 된 머리 8가지 가잖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와. 울다 울다 울다. 그 켈리 쪽에서도 그렇게 해요? 은근히 하는 집안이 많아요. 아, 우리 엄마도 야 크리스 네. 여자 그렇게 함부로 만나는 게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하고 연애도 진지하게 하는 거야. 네. 그거 그런 마음으로 연애도 해라. 어. 저한테 교육 시키셨거든요. 네. 그래서 은근히 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유교 사상이랑 우리 캘리포니아 가정 방식 약간 보수적인 게. 이거랑 말이랑 제스처랑 말이랑 너무 안 맞아. 너무 완전 심판이 되는 거. 내가 약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켈리 쪽이 나를 예. 큰 게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스웩이 있잖아요. 네. 캘필. 아, 캘필. 오호. 두 분이 뭐 방송도 워낙 유쾌하게 하시지만 소문에는 어마어마한 엘리트라는 어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 아 제가 자기 자랑 잘 못하는 건데 아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공부 되게 잘했어요. 제가 목이 와다르게.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제가 술 잘 마시고 수다 돌고 잘 놀았는 여자 알아요. 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진짜 공부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착각이죠. 그래서 제가 또 국제법 석사까지 하고 제가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 사무실에서 일하기 들어갔어요. 유엔이요? 와. 아, 유엔 유럽 연합? 이유. 아, 유럽 연합. 예, 이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4개국하고 그럼 이태리어, 한국어, 영어로, 프랑스로 하는 거예요. 4개까지 하는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괜찮네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온라인 미국의 고등학생들한테 제가 이태리어하고 프랑스로 가르쳐요. 캘리포니아 사람들한테 우리 미국 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네.